이번 시간은요, 138페이지죠. 예, 입지론에 대해서. 입지론을 정리하실 때는 이각 이론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업 입지론, 뭐 상업 입지론에 대표적인 학자들이 이제 뭐를 강조를 했는지, 예, 그 포인트를 잘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예. 제일 먼저 이 입지 선정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간단한 개념 정리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했어요.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산하기에 적합한 장소, 소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점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장소를 찾는 것을 우리가 입지 선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예, 입지 선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은 그 장소를 한번 선정한 다음에 장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이동할 수도 없고, 그 장소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더라도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이주를 하거나 도망을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 활동에 이 입지에 관한 개념은 다 연관이 돼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에 대해서는 뭐 생활의 편리성, 거주에 대해서 뭐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할 것이고, 상업용은 당연히 수익성을 목표로. 그 다음에 공업용이나 농업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생산성을 기초로 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입지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농업 입지론이 있는데요. 농업 입지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작년에 이게 시험에도 언급이 된 건데요. 기본 요건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얘기하는 요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을 다르게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이 결국 지대가 되는데, 예, 만약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지대는 결국 수송비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게 되면 수송비가 줄어들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대가 비싸져요. 그러면 사용료가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돼요.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시장 안쪽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외곽을 나가게 되면 수송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넓은 면적의 농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경쟁할 수 있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9페이지에 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문 4번이 있어요. 그거를 별표하고 밑줄 치시면 돼요. 시장하고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입지하고,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조방적 농업이 행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위치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시장에 가까운 곳일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인 농업이, 예, 외곽을 나가게 되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이 당연히 튀넨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튀넨의 농업 입지론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요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지대론 할 때도 와 얘기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서 발생한 게 위치지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알론서의 입찰지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에서는요, 대표적인 학자가 알프레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베버는 공업 입지가 어디에 입지,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입지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우리가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했고, 베버가 얘기하는 입지인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3대 인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수송비.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 140페이지 맨 위에 의에 가면 기억이 있죠. 그래서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그 다음에 직접 경제.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도 베버는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라고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베버가 얘기할 때 최소 수송비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죠? 자, 공장이 어디에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느냐. 예,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베버가 만들어낸 게 원료하고 원료지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베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원료라는 것은요, 보편 원료하고 편제 원료가 있죠. 보편 원료는 시장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원료고, 편제 원료라는 것은 국지 원료라고 해서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를 우리가 편제 원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원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원료 지수는 제품의 중량분의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지수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얘는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즉 이게 같다는 얘기는 분모하고 분자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중량이 불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량의 변화가 없으면 얘네는 자유입지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량이 감소되는 애들은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베버가 얘기하는 요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예요. 그러면 무게가 무겁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중량이 감소하면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다. 자, 근데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굳이 원료 산지에서 무게를 늘려가지고 시장으로 보낼 때 보내는 것보다는 적은 원료를, 무게가 작은 거를 시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무게를 키워서 판매를 하는 게 수송비는 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장 지향적인 입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원이라고 얘기했었고, 주식이 거래되는 증시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 시험에서는 인용이 된 적은 없는데요,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입지 중량은요, 요게 제품의 중량분에 이게 원료의 중량이고요. 제품과 또는 제품의 중량을 얘기했을 때 이거를 다시 식을 바꾸면요, 제품분의 원료는 이거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원료 지수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약분하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에다가 1만 더한 게 입지 중량이다. 예,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노동 지향적인 입지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저렴할 수 있는 지역, 노동력이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는 얘기고, 직접 지향적이라는 것은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끼리는 모여서 입지할 때, 그죠? 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자동차 공장 혼자서 모든 걸 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선 주요한 뭐 본체라든가 이런 걸 생산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뭐 타이어, 핸들 뭐 이런 거 생산해서 같이 결합해서 완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41페이지 하단에 가면 원료지향적인 입지라는 것은요. 여기는 거기 보면은 이제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그랬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하나 해놓으면 되냐면 원료 지수가 1보다 클 때. 그다음에 시장 지향적 입지는 중량 증가 산업인데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예, 그런 정도를 추가로 예, 넣어주면은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 넘어가시면 노동 지향적인 거, 집적 지향적인 거, 자유 입지형 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에 대한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배번은요, 어디에 공장이 입지된다고 그랬을 때 수송비는 최소, 노동비, 인건비도 최소가 되는 지점. 그러나 직접에 따른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것도 시험에서 답으로 유도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양가로 이번에 루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는데, 루시는 반대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곳은요, 가장 수요가 많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제품의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입지된다고 얘기한 거죠. 시장 중심지에. 그 이유는 시장 중심지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루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상업 입지론이라고 돼 있죠. 상업 입지론은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시험에도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업 입지론이 등장을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에서는 뭐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 예, 거기 보시면은 그 밑줄 치시는 거예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도시의 수와 규모, 분포와 기능에 대한 이론으로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와의 관계를 들어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화의 도달거리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들어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수라든가 규모나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용어는 알려드렸는데,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배후지에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우리가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배우지라는 것은 중심지로부터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중심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서울은 뭐 백화점 관계가 워낙도 많고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천안이라는 도시를 갔다 가보게 되면요. 천안에 가면은 S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붙어 있는 아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진이라든가 또는 이런 서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은 백화점이 없어요. 예, 그러면 백화점에 관련된 서비스는 여기서 제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심지, 제공받는 거를 우리가 배후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최소 요구치예요.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고객수를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거리 또는 도달 범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 범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강조한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재화의 도달 거리 내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안에 있는 S백화점은 천안에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확보해도 충분해요. 그게 최소 요구치예요. 근데 천안에 있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진과 서산과 아산에서도 온다는 얘기죠. 이건 재화의 도달범이에요. 그러면 최소 요구치 바깥까지도 이렇게 재화가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이 S백화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고객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천안에 있는 사람밖에는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정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심지 상권에 대한 형태까지는 뭐 등장한 적은 없는데요. 중심지 상권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단일 중심지일 때는요. 원형으로 성립이 돼요. 근데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정육각형의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육각형은 나오기가 좀 어렵죠. 우리가 원형이라고 돼 있을 때는요. 여기 중심지가 있으면 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원으로 여러 개가 성립하게 되면요.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겹치는 과정에서 중첩이 되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이렇게 정육각형의 모형을 띄었을 때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균등하게 재화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4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중심지 이론이라는 건 당연히 고차원 중심지수로 거리가 멀고요. 저차원 중심지수로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간의 거리와 편의점 간의 거리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수로 규모는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가진다라고 돼 있을 때 여기서 한 가지 용어를 알려드리면 크리스탈러의 이용을 보게 되면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허프의 논리에서 나오는데요. 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허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객들은요, 웬만하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인근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고객들의 입장에서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는 것은 편의품이라는 게 있고요. 선매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품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규모가 작은 저차원 중심지에서는 이 정도를 취급을 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럼 중차원에서는 편의품하고 선매품까지 취급을 하겠으나 고차원 중심지는 얘네를 다 취급한다고요.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기 저차원 중심지가 있더라도 멀지 않은 곳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여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고차원 중심지수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능이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의 형태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행정 서비스 예를 들게 되면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 일치를 틀리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는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 작년에도 이걸 언급한 거예요. 박스를 주고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것. 누구의 이론이냐? 크리스탈러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기 144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상권을 이제 구별하는, 분석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아,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고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고,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을 때, 레일리하고 컨버스에 대한 거는요, 아, 이게 미국의 농촌 지역에 있는 소규모 도시를 기준으로 이론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기는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는. 예, 그래서 점포의 수와 도시의 수가 제한적인데 허프는 대도시 지역 안에 있죠. 도시 안에는 점포가 두 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 개의 점포가 존재하고 있을 때 고객이 과연 어떤 점포로 이용할 확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제 포인트 되는 것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레일리가 나오죠. 예, 이거 다 별표 하셔야 돼요. 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이거 작년에도 계산 문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레일리는 아이작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예, 점포나 고객이, 아, 도시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의 크기, 유인력이라는 것은 도시의 크기 있죠. 이거를 인구를 대입해서 크기를 나타낸 거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레일리의 논리에서는 계산식에서 이건 제곱으로 확정이 된 것이니까 거리의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거리의 제곱으로만 여러분들이 대입하셔서 값을 구하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경계예요. 이 경계에 대한 의미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계산할 때 힌트를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계는 만약에 A도시하고 B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라고 그러면 레일리는 이거를 수식으로 계산했을 때 루트 2대 1의 크기로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가 더 커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규모가 작은 B도시 쪽에 가깝게 설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론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 145페이지에 그 예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이론하면서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A도시가 인구가 5만이에요. 그리고 B도시가 예 인구가 예 3만 2천 명이에요. 그럴 때 C도시에서 A도시까지의 거리가 5km고요. 그리고 C도시에서 B도시까지의 거리가 2km 이렇게 주어져요. 예, 그리고 현재 A도시와 B도시 있죠. 예, C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A도시와 B도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도시에서는 얼마나 지출할 것이고 B도시에서는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계산할 때 유인력이라는 거는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거리가 5km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5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나누면 얘는 2000 나와요. 그 다음에 B를 가보게 되면 얘가 3만 2천 명이죠. 예, 그런데 거리가 2km,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얘가 8천이 나오죠. 그러면 전체를 봤을 때 A도시에서 20%, B도시에서 80%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도시에 2억, B도시에 8억. 예, 그게 답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입하는 것만 아시면은 유인력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면은 이걸 가지고 예 점포가 도시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컨버스의 이 수정 소매 인력 이론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러면 레일리의 모형에 따르면 A 도시에서 20% 지출하고 B 도시에서 이에서 80% 지출하는데 그러면 그게 A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고 B 도시로부터는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이냐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버스가 그 이론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의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것을요. 만약에 A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루트 안에 분수식이 있을 때 여기가 A가 들어가고 여기가 B가 들어가요. 여기는 A, B 간의 거리를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기준으로 예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최근에 나온 문제가 그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A도시의 인구는 64만. 그 다음에 B도시의 인구는 16만. 그렇죠? A와 B 사이의 거리는 30km. 예, 그럴 때 A도시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A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가 분모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 B 간의 거리는 30km. 그죠? 1 플러스 예, 그러면 분모 안에 여기가 64만, 여기가 16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었을 때. 중간은 그러면 전체가 30km니까 15km일 거 아니에요. 그럼 15고 20이고 25, 30이 될 거고요.
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근데 A가 64만이잖아요. 얘는 16만이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큰 애가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크니까 절대로 15kg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15kg보다는 이쪽으로 B 도시에 가깝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게 1번이 5kg, 2번이 10kg, 3번이 15kg, 그 다음에 4번이 20kg, 5번이 25kg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A가 크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약분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라는 거는 0.25예요. 그래서 루트 0.25를 계산하면 0.5가 나와요. 그러니까 30을 1.5로 나누면 20kg 나온다는 얘기죠. 얘를 1.5로 나누면 20kg. 그 답이 20kg였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컨버스의 분기점명도 대입하는 요령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146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허프의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별표하시는 거예요. 예, 별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컨버스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이 레일리예요. 순서에 입각하면은 허프가 뜰 가능성이 큰데 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허프의 확률 모형 예, 또는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우리가 허프의 이론을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그러냐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 또는 가능 매상고 이런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대도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다고 그랬을 때 개별 점포의 매력도, 효용의 값을 구해서 얘가 20, 30, 50의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구해서 두 개를 구하려면 두 개만 구해도 되고요. 세 개 있으면 세 개를 구해서 요걸 더해서 A를 구하려면 A를 대입하면 되고 B를 구하려면 B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런데 허프의 모형에서 우리가 시장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 등을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 매력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때 여기가 거리가 되는데 이게 마찰 개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이라고요. 자, 그럴 때 이 마찰 개수라는 건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마찰 개수의 값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제시가 안 되면은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작년 여러분 시험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 전항정답 처리된 적이 뭐냐면 개별 점포의 어떤 매력도를 설명을 할 때 얘는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예요. 반비례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가로 열고 공간 마찰 개수를 2로 가정할 때 이렇게 조건을 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표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2로 제시하는 것뿐이지 2로 확정이 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찰 개수의 값은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상고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요. 점포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세 개분의 A를 구하려면 A를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건 뭐냐면요. 할인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예, 그중에 할인점 A에 시장 점유율하고 매상고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할인점 A는요. 매장 면적이 500이에요. 500이고 거리가 5km. 5의 제곱은 25죠. 그럼 얘가 20 나오고요. B는 매장 면적이 300이고요. 거리가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가 3이 나오고 얘는 매장 면적이 450인데 거리가 15km예요. 15의 제곱이면 225거든요. 그럼 얘는 2가 나오죠. 그러면 다 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23, 20, 3, 2. 그렇죠? 분의 A니까 20. 그러면 25분의 20이니까 0.8 나오죠. 그러면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이 80%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대입하는 거는 단순하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요 기본적으로 대입하는 요령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마찰 개수라는 것은요.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기겠죠. 근데 이 마찰 계수의 값은 전문품 점일수록 마찰 계수의 값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양호한 지역에 대부분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객들이 접근하기 좋을 수 있는 교통의 요지나 이런 데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동네 슈퍼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여러분 동네 슈퍼를 찾으러 올 때는 그만큼 공간을 이동할 때 마찰의 값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 계수에 대한 거는 전문품점일수록 마찰 계수가 작게 나타나고 편의품을 취급할 때는 마찰 계수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거기까지는 추가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내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예, 그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상권 분석에 관한 것을 이제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7페이지에 공간 분배 원리하고 점포에 분리해서 간단한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정책론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